파이어 뭐 호터 파이어. 그럼 오늘 제가 먹을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꽃게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꽃게철이기 때문에 제가 꽃게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를 잡으러 3시간 반을 차 타고 왔는데 혼자 차 타기 싫어요. 같이 운전해요. 렛츠고. 여러분, 근데 꽃게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한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꽃게를 못 잡고 그냥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올라갔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겠죠? 꼭 게레끼들 잡으려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꽃게가 딱 철이거든요. 8월 20일부터 금어기가 딱 풀리고 나서 10월 초까지는 가능한데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얘네가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꽃게 워킹 해루질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꽃게를 좀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꽃게를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많이 잡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요즘 나의 소울메이트 까만형님입니다. 안녕하시오. 조선 제일 해루질꾼 핵가영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둘뿐 아니라 스킨 에너지를 하신 분 두 분도 같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뽕 장난 아니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별아빠라고 합니다. 까망이님이랑 제주도에 스킨 에너지를 한참 내 직속 제자라고 보면 근데 더 잘하시던데. 맞아. 그리고 여기 뒤에는 별아빠님 친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빠지셨구나. 옮기기가 취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량 채우시네요. 이렇게 두 분은 스킨으로 해서 조가를 조금 책임져 주시고 저랑 까망이님은 워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발견했습니다. 꽃게. 꽃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 피 껍질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살 그대로 죽은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꽃게 금지체장이 은근히 크기 때문에 저런 거는 어차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가통 이게 물에 둥둥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몸에 묶고 다니겠습니다. 꽃게 많이 잡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잡길래 저희가 좀 큰 거를 준비했거든요. 가위바위보? 안 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일로 와. 형님 제가 원래 하려 했어요. 어어어어 형님 둘째 계획이 없긴 한데 일로와 뽀찌야. 얼지 아 귀엽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불빛 저거 다 사람들이에요. 저기 있는 쪽으로 가야 돼. 꽃게는 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요런 물 이렇게 있는 데 있죠, 요런 곳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시즌제 해루질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싹 다 경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필살기 스킨 해루질이 있습니다. 꽃게? 야, 잡아. 어디 여기 어? 물속에 너무 안 나온다. 잡았다. 우와. 어, 놓쳤어요. 야, 왜 놓쳤어 니? 아니 형님이 잡았어요. 야, 네가 놓쳤잖아. 아니 형님이 잡았다니까. 꽃게 있어요? 꽃게 있어요? 형님 그거 뭐 왜 못 잡아? 나 지금 세 마리 잡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얘네 엄청 빠르게 도망가지 않아요, 돌개처럼. 그래서 발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퍼버리세요. 가르치지 마. 어, 씨 개로 될 뻔했네. 개 무섭다. 야, 여기 있다. 우와, 와 너무 안 보인다. 이동했어. 야, 뭐 엄청 아, 잠깐만, 빠르지 건드렸어요. 않아? 빠르네, 엄청 빠르네. 가르치지 마. 죄송해요. 야, 일단 오늘 꽝은 아니겠다. 형님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알았어. 아, 네, 절대 안 돼. 절대 우리는 행복회로를 돌리면 안 돼. 야, 이제 행복회로 돌리면 맘싸대기 할게. 오케이. 물색만 좀 나오면은 진짜 많을 텐데. 이럴 때 좀 돌아다니는 거야. 아, 미안. 아, 행복회로 일로 와. 행복회로 돌려서 미안해. 짱! 아, 내가 어떻게 때려, 형님. 아, 아깝다. 날아갈 수 있어요. 아, 진짜 개 많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아니, 개 많다는 건데. 아, 어디에서 행복회로를 돌려? 아, 저래, 형님. 동생이잖아. 아! 아니, 족대로 질질질질 끄면 잡히는 거 아니야? 왜? 뭔가 움직이는 거 같아. 일로 행복해로. 야, 이게 아 근데 그래요. 근데 이거 좀 안지겨. 제가 형 치면 저 날아갈까요? 딱밤은 솔직히 애교로 봐줄게. 이게 행복해로라고? 행복해로죠. 아! 여러분 살살 때렸습니다. 장갑이라서 안 아파요. 나 머리 수술했는데. 괴롭댔다 이거. 꽃게 영상 안 올릴래요. 야, 여기다. 바로 집어요. 전 안 보여요 진짜. 어, 일로 간 것 같은데? 어, 갔어. 글로 갔어. 와, 일로 갔죠. 아,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물색이 안 나와서 미치겠네. 일로. 아니. 일로. 추측 안 돼, 추측 안 돼. 따세! 저희 잡은 거 한번 볼게요. 우와, 뭐야? 뭐야, 5분 했는데. 미쳤는데요? 여기다 담아줄 수 있나요? 어, 무거우시죠? 짜는 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체장이 6.4cm입니다, 등가. 역시 별아빠. 우와. 우와. 배워서. 대박이다. 야, 우리 뭐 한 거야? 저희. 한 거 딱 만 때리냐고. 우와, 이게 뭐야? 크기가 애매해요. 아, 작은 것들을 저희가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끝. 그럼 보시면은 여기가 6.4가 넘어야 금지체장이 넘는 거거든요. 와, 이거 뭐야 형님, 저희 진짜 뭐 한 거예요? 딱 봤대 이렇게. 이렇게 빼고 큰 거 빼가. 아니야. 훔쳐. 이렇게 훔치다 걸렸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끝에서부터 가운데 선까지. 선까지 안 넘으면은 방생할게요. 오케이, 이 정도 기준 다 방생. 어, 얘는 돼요. 오, 7cm 어, 얘는 돼요. 얘는 네, 돼요. 네, 보이시죠? 어. 요 정도 사이즈가 커트라인. 이런 애들 있죠? 조그만 애들. 얘네 다 방생할게요. 방생.
가라. 어, 형 잘 치네. 물이 좀 빠지면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바로 뭐, 방금 찼어요. 일로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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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찼어요. 진짜 찼어요. 아, 찼다고. 진짜. 아, 찼다고. 어. 있다고 하고. 아니, 아니, 아니. 요, 요, 얘는 맞잖아. 어, 예, 맞다. 공중라사. 그렇지. 버섯 형님, 공중라사. 자, 일단 넣어두고 선별해가지고 작은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 방향 트는 거 보셨죠? 가다가 건드니까 퉁 이렇게 바로 틀더라고. 미친놈이에요. 해엉다리 위력이지. 해엉다리요? 해. 일로와, 일로. 야, 이게 뭔데? 해엉다리 없잖아요. 해엉다리. 해엉다리. 앞으로 절면 맞기 어때요? 절면 맞기 어때요? 괜찮죠? 절면 맞기 좋아. 어, 예, 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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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잡았어요, 형님. 굴, 어, 예, 튄다, 튄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이제,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도망가. 네가, 저기, 네가 잡아. 아. 아 이거 쉽지 않네. 왜냐면 이게 물이 깊어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야, 큰일 났다. 야 여기 하나 더 온다. 어디요? 잡아요.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잡았다. 나이스. 오 크다 크다. 야, 야, 형님 제발. 잡아. 아이고 씨 망가졌어. 아, 형님 제발 안돼. 놓쳤어. 어, 뭐야 형님 저 지금 밟고 있어요. 얘가 내 발 물고 있어요. 아 못됐다. 왜? 지금 제 가슴 장화 발을 물고 있거든요. 몰라겠어요 내가 얘를 지금 어, 찝은 건지. 보고 있어요. 됐어? 됐어? 오, 야 잡았어. 바로 키. 우와, 우와, 우와. 보셨죠? 야, 보셨죠, 형님? 좋아, 좋아. 우와, 사이즈 좋아. 얘는 야, 무조건 일단... 금채 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잡은 건 사이즈입니다. 야, 어때요? 사이즈 좋아. 진짜 좋아. 크죠 이거? 어. 방금 제가 밟았는데 이 녀석이 어. 내 가슴장아 신발을 탁 물더라고요. 아. 그래서 양쪽 팔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가운데 집게 넣어 잡은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게 잡았다. 무조건 여러분 금치장 넘습니다.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 조가 채우려면은 스키네루질이 답인 것 같고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시야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뻘지형이라 낮은 데는 지금 시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는 뻘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휘날리지도 않고 그래서 잘 보이는 거고요. 어? 아 갔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아니 얻어 보세요. 아니 형도 찍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긴 했어요. 닥쳐. 아! 아 이번 좀 아픈데? 이렇게 한 번 세지면 나도 이제 참을 수 없지. 아 나 형 도마리 아까 봤었거든. 근데 왜? 어? 안 했어요? 맞을까 봐. 지금 꽤 깊이 들어왔는데 멧돼지 넘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 또 강점은 뭐야? 포기를 모른다는 거잖아. 저렇다 일로와. 우와 깜짝이야. 아이씨 미친놈아 뒤질래 진짜로. 아씨 주먹으로 때렸지 너. 아니에요 형님. 영상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알았어. 바로 전화하실걸요. 저희가 족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족대를 바다에 쓰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1m가 안 되는 작은 족대예요. 그걸 양쪽에 두고 저가마염이랑 바닥을 한번 쓸어볼게요. 자 여러분 족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씩 잡고 끌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러다가 걸릴 것 같아요. 아까 할걸 이거. 아까면 이거 100% 걸리는데. 와 하공치 몇 마리야. 4마리. 방아쇠 다 꺼져. 잘 비스러. 잘 비스러. 자 올려. 자 하나 둘 셋. 뭐야 이따 잡았어. 껌땡인 줄 알았어. 아 형님. 아 이거 아까울걸. 야야야 너 이거 집게 잘리면 너 상품 같이 떨어져. 떼지도 않을 거야. 야 집게 떼지마. 집게 떼지마. 상품 같이 떨어져. 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아 에? 에? 야 집게 떼지마. 아니야 얘한테 줘 형님. 야 땡겨. 왜? 내 거 찢어졌잖아. 괜찮아요. 내 거 사줘. 예. 들어가라. 많이 잡으셨어요? 별로 많이 잡으세요? 없어요. 오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어중간한 CR들이 많네. 작은 애들은 선별해서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작아서 다 방생. 방생. 뛰어. 예, 방생.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집게 다 빠져. 거의 새우거든요, 새우. 저 새우 방생. 아, 저 집게 다시 재생되잖아. 네, 그럼요. 이게 뭐야? 돌게 숨어 있네. 작은 거는 다. 아, 돌게 개럽게요. 펀치로 먹어. 스킨 짱이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저희 워킹으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 아, 네. 근데 저희 이제 찌끄레기질 해야죠. 여러분 여기 잘피 한 번만 더 조져볼게요. 쓸어 쓸어 쓸어. 오야. 야. 아니야 그나 우리 모르겠어. 들어. 야 있어. 야. 우리는 포기를 모르지. 살아있는 거 맞아? 살아있어. 이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나 이거 우둑 소리 났었거든. 아, 아 근데 싱싱한 거잖아요. 싱싱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이즈도 6cm 무조건 넘습니다. 넘어. 딱 넘어요. 6.6. 딱. 위로 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배로 재는 게 아니라. 예, 잘 피야. 오케이 들어. 여기 뭔가 아 없죠? 야 이거 청새우 봐. 되게 신기하죠? 오, 오 초록색이네. 이게 남해 쪽에도 있던데 저번에 봤었어요. 여기 이 새우 꽤 크죠? 이거 보세요. 오 야 도듬이가 왜 이래? 긴 도듬이 흰줄 새우네. 좋았어 애들이. 아 좋았어. 긴 더듬이 흰줄 새우라고 합니다. 오오오 야 너도 걸려. 오 걸렸어요. 오오 아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몰라. 형 랜턴이에요? 야 이러자. 이 사이즈 좋죠? 재보자 이거 재봐야겠다. 야 안 되네. 6.2cm. 아
방생. 아니 이렇게도 보면은 이게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물속에서는 더 커 보이는 더 커 보여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만 가도 이게 꽤 커 보여요. 그래서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헤엄다리로 이렇게 하려는 거 보이시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슝 하고 날아가요. 보세요. 와, 와 진짜 개빨라 미친놈들. 뭐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들어봐요, 들어봐요 형님. 들어봐요, 들어봐요. 큰 물고기 있어? 이거 이거. 아 개구나. 아 깜짝이야. 나 유튜브에서 개를 잡을 때는 밑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보세요. 잘 가. 잘 핀가? 아씨. 고프로 꺼졌어요? 제가 영상 써요. 아, 다행이다, 예, 예, 예. 다행이다. 안 나왔는데 다행이다, 형님. 영상에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요. 나가면서 마저 끌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한 마리만. 내기? 어떤 걸? 있다, 없다. 난 없다. 난 있다, 그럼. 오케이. 볼 개 빠져, 여기.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해. 자, 하나, 둘, 셋. 자, 제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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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야, 이건 뭐예요? 믿었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오, 사이즈 좋아요. 자, 유종님이 제발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 안 된다. 아, 안 된다. 아, 생각보다 작네. 네. 자, 가라. 자, 여러분, 이제 스킨 하신 분들 나오면 조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 와. 네? 야, 내기 한 게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때리기 있어? 그건 진짜. 형, 은혜한테 혼나. 여기서 바로 제수씨 판다. 은혜야, 고맙다. 나 결혼 안 했으면 여기서 뒤졌을 거야. 아! 야, 이거 와. 언제 약을 팔어? 아, 소리만 컸어.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생해 줄거 방생해 줄게요. 야, 너 롬마다 내년에 보자. 저 머리 꺼져. 저 기어가는 거 봐. 저 떨어지는 거. 야, 너도 가라. 자, 얘도 가고. 저렇게 작은 것들 싹 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트럼펫 PC 옆에. 어디. 여기 트럼펫 PC. 이거 가자. 여기. 이렇게요. 잡았다. 얘도 커질걸요,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 큰 거 있죠? 엄청 큰 거 있어. 꼬리가 진짜 신기해요. 그죠? 와, 부채처럼 생겼네. 대가리는 약간 해마틱하고. 얘 물속에서 건드면 소리내는 거 알아? 어떻게 소리내요? 진짜로. 일로. 아, 진짜. 진짜로. 방생. 자, 여러분, 오늘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거는 싹 다 방생을 했고, 6.4cm 이상 되는 것들만 지금 잡아서 챙겼거든요. 얘 진짜 크다. 어, 누구야? 이거. 얘 진짜 크죠? 당풍선 떨어졌어. 형님이 했는데 제가 뭐라고요? 다들 너무 고생했고 요거 가져가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를 잡아왔는데 이 꽃게를 요리하기 전에 영상 상단에 유료 광고 표기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덕에도 오랜만에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덕이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롯나게 감사합니다. 리발. 자, 그래서 오늘 광고받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샤! 자,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블루필 회사의 블랙 크리스탈 올스텐 IH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습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 가습기, 두 번째로 자연 기화식 가습기, 그리고 바로 이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열식 가습기 광고를 받았는데 이 가열식 가습기의 낭단점,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록 같은 단점보다 말씀드리자면 타 가습기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세척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끝! 없습니다. 바로 장점으로 가자면 100도씨 살균 가습을 하여 물에 불순물, 염소 등이 따라오지 않고 세균, 바이러스도 살균되어 가장 깨끗한 가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아이가 있는 집은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가열식 가습기가 좋고 따뜻한 스팀도 나와서 겨울에 더욱더 좋습니다. 아니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필 블랙크리스탈 가열식 가습기는 조금 전 말씀드린 가열식 가습기의 단점인 비싼 전기세와 세척의 번거로움을 해결한 아주 레볼루션적인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한국어로 말해. 혁신적인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김은대 리발렉. 자, 이 비싼 전기세는 어떻게 해결하냐? IH 인덕션 방식으로 고효율 가열을 하여 전기세가 적게 됩니다. 한 달 사용해도 9,700원으로 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롯나 가성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물이 정말 빨리 끓습니다. 자, 그리고 번거로운 세척은 밥솥처럼 스테인리스 통 구조로 이 통만 꺼내서 간단하게 세척을 할 수 있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동 세척 모드도 있기 때문에 타이머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CL이란 표시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구연산 한 스푼만 나오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그리고 가습량 또한 최상입니다. 1단계에서는 250ml, 한번 눌러서 2단계에서는 400ml, 한번 더 눌러서 3단계에서는 630ml를 가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아래를 보시면은 블랙크리스탈 온도 센서를 최초 도입한 가습기로 고열의 다른 가습기보다 3배 더 강하고 안전하며 구조상 물이 새지 않아 과전이나 감전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지나다니면서 다 건들고 다니잖아요.
요런 위험함을 막기 위해서 차일드락이라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자 요런 식으로 파란 띠로 바뀌는데 초록띠 고마워 알려줘서 광고비 못 받을 뻔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록빛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차일드락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끓이는 거면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까봐 여러분 굉장히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부 외부 100% BPA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열식 가습기이다 보니 혹시 물이 다 증발했을 때 계속 가열되어 터질 수도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발 노 프라블럼. 또 영어. 리발 없어 문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물 부족 알림음이 3번 연속으로 울리고 알아서 전원이 꺼집니다. 롯나 똑똑하죠? 르마트. 아니. 내가 똑똑한 게 아니니까. 이쯤이 관전으로일 것 같은데? 르마트. 자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도 신경을 쓴 게 각 기능마다 위에 나오는 LED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은 초록색. 전원을 1.5초 누르면은 흰색이 뜹니다. 그리고 흰색이야? 이게 흰색이지. 아까 흰색 아니었어? 어. 아 진짜 못 받은 거야. 역시 너 누구야? 광고천재 김은혜. 이거 좀 개박진다. 꺼져 있을 때 아무 색깔이 없다가 한번 전원을 누르면은 흰색으로 뜹니다. 요거는 이제 수동 모드고요. 오토 모드가 있어요. 이 오토 모드를 또 한번 누르면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 부족 시에는 하얀색 LED가 5번 깜빡깜빡깜빡 거리고 나서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세도 싸고 안전하고 청소도 쉬운 블루필 회사의 블랙크리스탈 가열식 가습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밖에 해주셔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살짝 의구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광고를 받을 때 제 영상은 결이 맞는 광고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열식 가습기는 사실은 이 꽃길을 먹는 영상에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광고주분께 거절을 했었어요. 광고주님 저 이거 결에 맞지 않아서 하는 게 내키지가 않다. 돈은 버는 건 물론 좋지만 하고 싶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이 광고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이게 물을 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로 게를 쪄먹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거 듣고 와 이 광고주 나보다 라이더구나 라는 생각 아우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저보다 비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님 제가 말했거든요. 야 이걸로 개를 쪄먹으래. 광고주님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야 너 뭐라 그랬어? 최고 너 왜 대본대로 안 해? 그래서 광고주님의 말씀대로 자 요걸로 어? 올려야지. 아, 또 광고주님한테 보너스 설명 한번 또 드리려고 내가 이거 일부러 했거든. 봐봐. 이걸 이렇게 올리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밥솥처럼 열리는데 아이들이 또 장난을 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아래로 내리면은 잠금이 돼서 이걸 눌러도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구조죠. 뭐? 내가 누구냐고? 나 광고 천재 헌터팡. 또 따라하네. 이거 반은 약간 내가 키웠어. 아 맞아 인정이죠. 은혜랑 가끔씩 광고를 받으면서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놀라워요. 감탄한다니까. 너한테 따로 칭찬을 한 적이 없어.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근데 총 좀 쏘지 마 진짜로. 또 조선시대에서 활로 바로 쐈어. 자 그래서 오늘 꽃게로 뭘 할 거냐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이걸로 게를 쪄먹어 볼 거고요. 꽃게로 위험 꽃게 양념 게장을 한번 만들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주님께 죄송하지만 이건 잠깐 짜져주고 게래끼들을 어서 오고 게를 보시면은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눴냐 여기 있는 녀석들은 양념 게장에 할 녀석들이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쪄먹어볼 녀석들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간장 게장을 할 때는 얼린 녀석으로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녀석을 간장에 넣거든요. 그래야 얘네 간장을 먹으면서 안에 쫙 이기 때문이죠. 근데 양념게장은 그 양념 속에서 먹어도 몸이 배이지 않기 때문에 냉동을 한 다음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야 질문. 양념게장을 왜 얼렸다가 할까? 살이 안 빠지게. 어떻게 알았어? 100% 모를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어떻게 알았어? 너가 어제 말해줬어. 아 내가? 아, 명심. 일단 양념게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배를 따줘야 되는데 얼려있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칼 같은 걸로 이 성벽 껍데기를 이렇게 쫙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빵꾸를 내주면은 여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꽃게는 등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간장게장집이나 양념게장집 가면은 꽃게가 비쌉니다. 무한리필 뭐 이런 세트들이 있는데 거의 다 돌게 무한리필로 돼요. 돌게는 씹는 순간 껍질부터가 달라요. 엄청 딱딱하고 꽃게는 그냥 씹으면은 사르르 녹고 이 차이 때문에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양념게장에서는 요 등껍질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에 이런 건덕지 같은 거 싹 다 떼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된 거는 세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요런 식으로 세 마리도 싹 다 살짝 출해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은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여기 있다 리발로마. 예 감사합니다 리발레키 아줌마요. 봤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다가 싹 뿌려줍니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요정도 해주고 양념게장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살이 빠지면 안됩니다. 해동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열어! 잠깐만 짜져있어. 돌려서 엘보로 탕 닫아버려. 자 여러분 저 녀석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양념게장에 양념장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지읒으로 하면 돼요. 그냥 지읒 하나 둘 셋! 조주 자주! 조주가루 200 정도 대충 때려 넣으면 됩니다. 사실 이거 감이에요 감. 다음은 히읗으로 하면 돼요. 미리 말해줄게. 진간장 하나 둘 둘, 셋! 진한...
상. 자, 요것도 80 정도. 요리 유튜버 한 5년 하다 보면요, 눈대중으로 들어가면 딱 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써놓고서 보고 있죠. 아갈 아갈 은혜 아갈. 자, 그 다음은 낫 룰 3스푼 정도. 럴랑 2.5스푼 정도거든요. 로름 로금 로금. 자, 다음 마진단을 3스푼. 다음은 다진생강입니다. 다진생강을 은혜가 리얼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랄랄랄랑. 잘한다 이거는. 자, 다진생강은 요런 큐브식으로 나와요. 들어가라. 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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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추. 자, 됐으면 조조조조조조조. 자, 맛 한번 보겠습니다. 초에라. 너무 맛있는데 살짝 난 달았으면 좋겠거든. 나오나. 게장 줄게. 좀만 기다려. 여기다가 요런 올리고당이나 물엿 같은 거 아주 소량만 싹 넣으면은 좀 단맛이 싹 돕니다. 소량. 다시 한번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김은혜 리바라키. 나오나. 알았어. 잠깐 가자. 어휴. 올레 카메라. 그 웃는 소리에 놀래 애가. 그럼 나는 어떻게 스타카토로 웃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웃어야 되나? 이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웃어야 된다고? 멋있어. 미안해 라오나. 저렇게 양면장이 완성됐으면은 다시 열어. 일로 와 이래 키야. 제기차기로 닫아버려. 냅킨을 찢어버려. 한 번 더 물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물기가 없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거든요. 물기가 나오면은 살이 굉장히 흘러내려가지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걔를 이제 양념장에다가 부어버립니다. 들어가라. 자, 요렇게 천천히 버무려주면 됩니다. 왜 숟가락으로 하냐면요, 꽃게들이 가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찔렸거든요. 지금 살짝 손이 부어있어요. 비브리오 폐혈증도 좀 붓긴 하는데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미 한번 얼렸던 꽃게에 찔린 거기 때문에 얼리거나 열이 높아지거나 하면은 뒤지는 그런 레끼들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버무렸으면 자 이제 요 상태로 다시 냉장고에 1시간 정도 갑니다. 열어버려. 들어가라. 바바바에서 어깨빵으로 닫아버려. 개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항상 지켜줄게. 왜 웃어? 기분 나쁜데? 내 어깨가 네 어깨에 비해서 되게 보잘것없어서 그래? 너 뒤질래?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맞는 그게 없잖아. 찜기 이런 게. 내가 준비했어. 역시 김찬 씨의 아들. 아니 딸 아들이래. 우리 장인어 어른이 농기계 같은 거 만드시고 막 기계도 만드시고 또 그것도 있어요. 너 전동 킥보드 어렸을 때 몇 살 때 타고 다녔다 그랬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장 같은 데서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걸로 탈대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근데 엔진 이렇게 해야 돼. 예초기 돌릴 때 그 이런 거 했어. 와, 이걸로 해야 돼? 고등학생이. 와. 어쨌든 손재주가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은혜도 실생활에서 이런 거를 되게 잘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이걸 아마 이용해서 해줄 겁니다. 교체하자. 일단 라온이부터 내가 맬게. 도구 천재 김은혜 씨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나와줘. 우리는 오디오가 빔이 안 되는 유튜버야. 알지? 도구 천재 김은혜 씨 나와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은혜야? 어떻게 사용할 거야? 바로 보이는데요? 아,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아빠 말이 너무 많대. 미안해, 라오나. 조금만 조용히 할게. 물 안으로 빠지더라고. 해봐. 거봐, 물 안에 빠지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쉽지, 요 뭐. 뭔데? 어? 깨지진 않겠지. 방금 깨질 뻔했다, 야. 됐다. 물 안 들어와? 뭐, 안 들어오네. 오, 뭐야. 역시, 김찬 딸. 도구천재 김은혜. 아, 잠시만. 도구천재 김은혜. 됐어, 잘했어. 진행도 해야지. 자, 꽃게 철이 왔습니다. 바로 이 가열식 가습기로 최초로 먹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눈치를 보는 거야? 라온이한테 창피해서. 뭘 창피해? 라온이한테. 라온이 지금 잘 쳐다보고 있구만. 라온이 표정 어떻게 들어? 어떻게? 뒤집어서 하시는 거 다 아시죠? 왜 뒤집어서 하죠? 내장이 쏟아지니까요. 우와, 야, 근데 딱이다, 사이즈 맞지? 어. 오! 이제 이거 갯찜용인.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저희 저거 갯찜용으로 쓸게요. 절대 가습으로 안 쓸 거예요. 받아봤어? 너 왜 근데 귀여운 척해, 빡치게? 애기랑 놀다 보니까 이제 말투가 약간. 누가 봐도 전원 버튼 누르면 바로 하얀 색깔 바뀌죠. 그럼 이거 몇 도로? 그냥 세게 갈겨버리세요. 그렇지? 세게 갈겨. 잠깐만, 은혜야. 앵글 보고 얘기해 줄래? 세게 갈겨니! 그렇지. 푹 쪄주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잘했어. 한번 열어보자. 이거는 걔가 안 쪄줘도 돼요. 왜냐면 사실 개찜 광고가 아니라 가습기 광고기 때문에 실패해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텐데 한번 열어볼게. 열어버려. 오, 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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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쪄줘.
쪄졌어. 그래, 쪄지고 있다니까,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거 지금 가습기 하잖아. 이거 개습기야. 개 냄새야. 그래. 굉장히 깔끔한 염소가 없는 개습기가 나오는 거야. 개습기지, 그래서. 우리 집에 개습기. 자, 여러분,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광고주님 개습기로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가습기로 안 쓰고 다들 개가 그렇게 잘 쪄진대 하고. 혹시 개습기로 팔려도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광고주님? 해산물 요리기구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열어보자. 열어버려. 과연? 오우야. 이거 광고주님 잘못 만드셨네. 개찜기네. 자, 바로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어때? 뒷모습 보자. 오. 오오오오. 엄청 빨간데? 나머지 한 개도 이렇게 옮겨줄게요. 오야야야. 살티 나왔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어, 나 몰랐어. 여기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너 누구야? 나? 광고 천재 기분해. 됐어, 은혜야. 나와. 이제 먹는 거잖아. 아. 어디서 주인 자리를 넘봐. 자, 여러분, 개가 익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성별 껍데기 열고, 열어버섯. 오, 야. 다 익었어. 쪄졌어, 쪄졌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싹 익었죠? 자, 여러분, 이제 양념게장 꺼내와볼게요. 진짜 맛있는 사람. 너 진짜 좋아하겠다. 자, 근데 양념게장에 아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은혜씨, 리을로 한번 조져주세요. 하나, 둘, 셋. 릴릴릴. 아, 들기름이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난 참기름 생각해서 람리름 생각했는데, 너는 릴로 갔구나. 어. 들기름을 쫙 둘러주고.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은혜야, 리을로 하나, 둘, 셋. 라온이한테 가봐. 라온아, 네가 말하면 어떡하냐. 제가 할게요. 레.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찜과 꽃게 양념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가열식 가습기로 찐 요 게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돌았는데, 은혜야? 우와. 진짜 맛있어요. 간은 안 했는데 짭짤함이 지금 너무 잘 배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 봐봐. 광고주님, 이거 개습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더 큰 걸로 해가지고 개 한 10마리 정도 쪄질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잘 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보시면 약간 내장이 살짝 절여졌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게 중에 가장 물이 많게 잘 쪄진 게예요, 진짜로.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대망의 양념게장. 안에 살이 전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지면 굉장히 차갑고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 이거 안 먹으면 100년 후에, 진짜. 하나만 더 먹고 은혜 한번 줘볼게요. 요 살 통통하게 가득 차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잡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저랑 까망이는 말고 스킨 하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초베르. 아이씨, 이걸 내가 만들어. 이거 팔아도 돼요, 여러분. 진짜 바로 가서 팔아도 돼. 은혜, 일로 와봐. 진짜 먹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한번 먹어볼게. 진짜 맛있지? 얼마나 맛있으면 추룩추룩을 또 잊었어. 이거 보세요. 은혜가 맛있다고 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 거는 은혜야, 몇 점인지 한번 표현해드려. 태그, 태그, 태그. 근데 진짜 맛있지? 어. 다 먹었습니다. 끝!